네, 제 옆에 우리 김태형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얼굴 좋아지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늘 제가 김건희를 좀 심리 분석을 하자는 이유는 전에도 좀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네. 워낙 설전이니까 그리고 거의 철벽이라는 용어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역. 성역 예. 이런 부분들이 아주 호기 있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현재 김건희는 어떠한 심리 상태고 또 김건희는 향후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오늘 종합적인 한번 분석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거고 사실 윤석열 정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나타난 사건 서너 가지를 예시로 들면서 우리 사회심리학자인 김태형 소장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디올백 사건입니다. 그죠? 이건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또 권익위에서도 나고요. 일단 검찰의 무혐의 결론, 경찰의 무혐의 결론이 나기 전에는 황제 수사도 있었고, 그죠? 또 검찰총장 패싱, 이건 검찰 입장에 봤을 땐 치욕이라 그러대요. 하여튼 뭐 잘 모르겠는데. 그렇겠죠. 네.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으면 마치 김건희는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디올백 수수, 그 사진에 동영상 딱 찍혔는데 그것이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늘날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것이 그야말로 정치 검찰. 한마디로 한국에서 지금 제일 힘 있는 집단, 또뭐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집단이 정치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윤석열 사단 내지는 일당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이 정치 검찰이 김건희한테 쩔쩔매지 글쎄 말이야. 야. 그렇다면 뭐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냐 도대체. 뭐 윤석열도 아니고 네. 오히려 김건희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사건이었다고 보고요. 네. 이 디올백을 받은 이거는 걸렸으니까 망정이지. 안 걸렸다면 안 걸린 건 많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사람들이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거 300만 원짜리 이거 글쎄 말이야. 뭐 일반인한테는 엄청나게 이제 비싼 거겠지만 네. 김건희 같이 돈도 많고 뭐 지금 국가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사람인데요. 뭐가 아쉬워서 그런 걸 자꾸 글쎄 받냐 말이야. 참 궁금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해. 않습니까? 근데 김건희라는 사람한테 네. 또는 뭐 비슷한 이제 심리를 가진 사람한테 그런 걸 받는 것은 네. 재산과 돈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이걸 받아서 300만 원 벌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나는 이런 정도의 선물을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인간이야. 그래서 최재형 목사가 처음에 좀 변변찮은 선물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냈을 때는 노. 일십, 일시.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보다가 명품백 정도를 보내니까 그제서 인사를 하고 네. 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보면 나 정도는 만나려면 이 정도의 선물은 바쳐야 된다. 이걸 이제 요구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하면 나는 그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선물들을 갖다 바쳐야 돼. 진상품 수준이 너무 낮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그것을 이런 명품백 같은 걸 수술하면서 확인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과거에 거죠. 봉건 시대에 조공을 바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싸우려 가지고 갈수 없잖아요. 싸우려 갖고 오면 이제 죽는 거죠. 죽는 거지. 근데 김건희는 뭐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안 만나는 이제 안 만나는. 씹어버리는. 저희가 무슨 뭐 황제라고 생각하는 건가? 전제 군주라고? 뭐 어쨌든 자기는 대단한 인물이다. 대단한 인물이다. 그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대통령 권력을 사적으로 갖고 있다 그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래서 뭐 청탁 같은 걸 하려고 만나려고 그러지 김건희를 누가 왜 만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김건희 만나서 뭐 좋게 했다고. 근데 만나서 실권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청탁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갖고 와라. 그렇죠. 근데 그 자체도 김건희한테 기분 좋은 일일 수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찾지 아, 않고 자기를 자기를 찾는다는 찾는 사실 거지. 자체, 사람들이. 그러면 아,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사람이 사실 나다. 윤석열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구나. 그거를 알고 나를 만나려고 하는구나. 그것도 기분 좋은 일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만나려면 접수비, 접수비 면접비를 내야 된다. 면접비를 내야 돼. 이 정도 레벨은 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네네. 지금 김건희를 건드릴 수 있는 집단은 없다. 한국 사회에서. 왜냐하면 그래요. 정치 검찰이 건드리지 못하는데
어떤 집단이 건드리겠습니까? 김태형 소장님 맨날 건드리시죠. 말로만 건드리는 거지. 그렇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뒤에서 술집에서 욕은 할 수 있는데 김건희를 터치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언터처블 뭐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뭐 거의 그 급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여권 내에서 나온 얘기지만 마리아 앙뚜아레트라든가 네. 측천무 이게 이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비교하기가.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 왕, 그 당시에 루이인가요? 루이 14세인가요?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것 했다고는 보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김건희는 윤석열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가스라이팅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김건희는 어떠한 정통성도 가질 수 없는, 권력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죠.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래도 황가의 피가 돼요. 아, 그 왕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왕이었으면 왕비고 측천무는 정식적으로 그 섭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황제가 됐죠. 네, 황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 법률적으로 크게 하자가 없어요, 두 사람은.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근데 김건희는 아무런 권력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네. 대통령 마누라라는 거 빼고는 네.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 권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윤석열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네.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먹히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게 이제 오늘날 김건희 현상의 특이점이죠. 먹히고 있다. 네. 김건희 현상. 예. 그 점이 특이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대통령실에서 김건희를 얘기한다는 것은 큰일 나는 거죠. 성역화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그 뭡니까? 국민권익위. 네. 권익위에서의 우리의 김모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그렇습니다. 전현 의원이 국회에서 당신 김건희가 살인자라고 했던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맞습니다. 아, 김건희가 등장한 이후 뭐 사실 수많은 공정, 뭐 정의 이런 것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권익위도 그런 점에서는 완전히 그 무력화되고 네. 변질됐죠. 아, 그 안에 있는 양심적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부정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김모국장 그분이죠. 그분이죠. 와. 평생을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바쳐왔는데. 강직하게. 예. 근데 이 말년에 와서는. 말년에 와서. 이런 거에 내가 협조를 해야 되나? 이런 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네. 가만히 있지 않고 뭐 싸우려고 해봤지만 계속 혼나면서 깨지면서 무력감 같은 걸 느꼈을 거고 좌절감을 느꼈겠죠. 그러면서 사실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기 때문에 네. 김건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전현희 의원이시죠 지금. 네. 전현희 의원의 말은 그렇게 과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네. 누군가가 이 거리에서 독사에 물려 죽었습니다. 네. 그럼 그 뭐 사람을 죽게 만든 원인은 일단 독사겠죠. 직접적인 원인은. 네. 근데 서울거리에 독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걸 풀었다, 서울거리에다, 고의적으로. 또는 뭐, 이제, 독사를 방류해가지고, 뭐, 장사를 하다가 실수로 풀었다, 뭐, 등등. 네. 푼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간접살인죄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독사를 풀지 않았다면, 물려 죽을 일은 없었을 그렇죠. 거니까요. 그렇죠. 김건희가 지금 그런 짓을 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 곳곳에, 불의라는 독사를 갖다 풀어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 물려 죽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간접살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 디올백을 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네. 이게 지금 이게 4년이나 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기소도 안 하고요. 못 네. 하고. 네. 김건희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거기에 그 투자한 91명을 다 전수 조사한다 그럽니다. 네, 엉뚱한 사람들을. 네, 그러면서 너 주가 조작 알았어 몰랐어. 당연히 몰랐다. 네.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김건희는 뭐 언론 보도에 나왔지만 통정 거래. 자기가 직접 대신 증권에 전화해서 네. 이런 그리고 최은순과 도이치모터스 네. 그 권오수 회장의 통정 거래까지 네. 다 나와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이것을 김요니도 이거 주가 조작인지 몰랐다 이렇게 싹 포장해서 발표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 김건희가 받고 있는 의혹들을 네. 다 종결 처리하려는 글쎄 말이에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을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 네. 사실 이것은 네. 현재 그 정세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예. 윤석열이 지금 노골적인 친일 매국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죠. 예. 지지율 떨어지는데 왜 저 짓을 계속 하는 걸까? 글쎄 말이야. 어.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윤석열은 확실하게 그쪽으로 방향을 굳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최소한 국지전이라도 일으키고 네. 그 다음에 그걸 빌미로 계엄령 같은 걸 선포하고 힘으로 상황을 싹 정리하겠다 쪽으로 방향을 굳혔단 말이죠.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계속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해왔고요. 최근에 그런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네네. 사실입니다. 그게 뭐 광복절 경축사라든가 국무회의 발언이라든가 뭐 등등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한마디로 윤석열은 총선에서 참패한 다음에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이상하게 좋아 보인다고 참패했는데 108석. 그죠. 그것도 이겼다 그러면서 막 기분 좋아서 이제 건배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왠지 모를 자신감. 그래서 뭔가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냐. 이 상황을 돌파하려는. 그때 저는 이미 머릿속에서 이런 구상을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총선에서 참패하고 나서. 예. 김건희한테도 보고를 했겠죠. 김건희가 뭐 화를 냈을 테니까. 네. 야, 인마 총선 쳤는데 너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건희가 그래? 그럼 나 이제 사진 찍어도 되는 거지? 사진 찍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다, 흐름이. 그리고 윤석열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실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김영현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고 등등 하면서 본격적으로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김건희 쪽도 똑같은 보조를 취하겠죠. 야, 그동안 수세적으로 대응했는데, 뭐, 사과하라 그러면, 뭐, 이제 그거 한 해만 해갖고, 막, 곤욕을 치르고 그랬는데. 맞아요. 이제 그런 거 다 털고, 다 정리하자. 아, 다 정리하자. 한꺼번에. 아. 이런 분위기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격전으로 다 바꿨다. 윤석열, 김건희가. 그래서 돌이치 못해서 주가 조작이라 그런가? 기울 빼게 된 건 무혐의 처분을 바로. 그렇죠. 바로 시나리오도 바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거구나.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다 정리하려고 하는. 다 정리하는 거죠. 네. 국민권익위도 뭐 그런 압력이 들어왔을 텐데. 그렇죠.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좀 전에 이제 소장님께서 그 김건희의 영향력, 그러니까 알아서 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도요. 예. 애들이 제일 민감한 게 뭐냐면 부모의 권력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 딱 가가지고 애들이 뭐 예를 들어 학용품을 사려고 하거나 용돈을 달라고 그럴 때 누굴 찾아가느냐? 아빠가 아니야, 엄마한테 가냐. 누구의 허락을 받느냐? 그렇지. 어. 엄마 이거 사도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집 엄마가 권력자예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죠. 네, 근데 또 이제 아빠한테 가서 물어봤더라고. 아빠가 권력자죠. 아빠가 돈 챙겨놓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몇 살 안 되는 애들도 집에 가족 내에 권력 관계가 있으면 그걸 귀신같이 파악합니다. 네. 그리고 강한 권력에 사실상 가서 그렇지.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 이익을 챙겨야 되니까 장난감 사야 되니까 그럼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나이 먹은 어른, 산전수전 다 겪은 나이 먹은 이 기회주의자들 이러한 권력관계 파악이 아이들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훨씬 더 예민하겠죠. 네. 이 사람들은 거의 모든 촉이 누가 실세냐? 그렇지. 누구의 선을 대야 내가 살고 출세하느냐? 여기 인생을 걸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네. 국회 사람도 상당히 부분이 그렇다고 봐야죠. 대부분 다 그렇다고 봐야죠. 딱 보니까 김건희거든.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쩔쩔매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는 김건희한테 잘 보여야 되는구나. 빨리 줄 서야 되는구나. 줄 서야 되는구나. 그래서 야, 디올백 좀 사와라.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주변에서 이미 다 알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게 윤석열이라기보다는 김건희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일단 다 알고 있다. 측근들 내지는 주변의 이제 기획자들이 이미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김건희한테 아부만 하면 뭐 자동으로 다 해결되는 세상이 된 거죠. 그 집단이 날상 우리 대한민국의 지배 세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배 세력 있죠. 특권층으로서. 네네 맞습니다. 그게 더 기분 나빠요. 네. 근데 원래 특권층이나 지배 세력이 예. 당당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항상 어디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지배층이란 말 자체가 예. 기생적인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요? 설명 좀 해주세요. 상식적으로 보면 옛날에 조선시대만 해도 예. 양반들이 뭐 누구 덕으로 먹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농민들이 농사를 지은 걸 갖다가 소작료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기생충 아닙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이죠. 그럼요. 예.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의 덕으로 먹고 사는 게 기득권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농담도 하자면 지구상에서
노동자들이 사라지면 다 죽어요. 당연하죠. 아무도 못 삽니다. 그럼. 그러나 기득권층이 사라지면 다 잘 산다. 이런 얘기. 그래도 옛날 양반 사대부는 네. 뭐 자기 존심이 있었잖아. 그럼요. 어? 네, 최소한의. 최소한의. 도덕, 양심. 뭐 그리고 전하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네, 하고 네. 아, 싫으면 낙향해갖고 거기서 살고 그랬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말이야. 네. 국민의힘 집단은 그런 게 없잖아요. 네. 물론 몇몇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아유 싫어 난 안 들어가.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네. 그날 국민권익위원회 김모 국장이 장례식장에 상갓집에 그 강승규 전 사회수석 또 누굽니까 하여튼 국민권익위원회 뭐 부위원장 뭐 정호성 이런 네. 사람들이 거기서 옹기종기 앉아서 네. 술을 먹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전현희 의원이 야 얘들 처벌받게 할 거야. 대가를 치르겠다. 거기서도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뭐냐 이거야 도대체 이거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뭐 난리를 쳤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거는 김건희 살인자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일 겁니다. 그걸 가만히 듣고 앉아있으면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거야. 네. 싸워야 됩니다. 격렬하게 항의하고. 그래야 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생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의존이에요. 의존. 네, 아래쪽 사람들한테 사실은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네. 뭐 그걸 모르는 거고 뭐 인정하지 않는 거고 네. 자기가 자기의 자력으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차라리 자기 힘으로 뭐 노동을 하든 장사를 그쵸. 하든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다 맞아요. 노화다 뛰고 그럼요. 예를 들면 먹고 살 거 없으면 먹고 살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외로 자립성이 강합니다. 아. 서민층이 네. 아. 근데 이 기득권층은 자립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속 의존하고 사는 사람들. 네. 그리고 사업하다가 망하면요. 예. 노동자들은 자살을 잘 안 해요. 그냥 딴 거라도 하거든요. 네네. 노가다라도 뛰든 그렇지. 장사라도 시작하든 하는데 기득권층들은 자살하고 그래요. 파산하면. 살 길을 막막한 거죠. 독립심이 없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어떻게 보면 빌붙어서 먹고 살게 해줄 사람 또는 성공과 출세를 해줄 사람을 찾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주의도 기득권층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 그러는 거구나. 네, 네, 네. 심리적으로 보면 사대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쪽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지배층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 주류층 교체가 없었던 거예요. 70년 넘게. 글쎄, 그게 가장 중요한 네. 특징 중에 하나. 주류층이 교체된 적이 있었으면 정신 번쩍 들면서 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다. 그래도 조금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또는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네. 자각이 생겼을 수 있는데 네. 70년 넘게 주류 세력 교체가 안 된 겁니다. 한국 사회 적폐 세력 청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쯤 오면 네. 우리의 세상은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 영원할 거라는 확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 이제. 뭐 옛날 같이 80년대처럼 네. 뭐 맨날 학생들이 데모하는 시절도 지나갔고. 학생들이 나오지도 않고. 이제는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민주노총도 비리비리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가는 거죠. 이 국민을 의식해서 또는 뭐 역사적 심판을 의식해서 좀 조심하던 것이 싹 사라졌고 그냥 아나무인 막가파가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을 막을 길이 없어졌다. 지금 거의 막판이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권 시기에 적폐 청산에 성공을 했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든 했어야 돼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하는 걸 막으려면 그때 실패했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감을 가졌을 겁니다. 봐봐. 결국엔 우리가 다시 찾아오잖아. 정권을. 촛불 정권 세워봐야 네, 별거 없어. 별거 없어. 개혁도 못했고 어차피 또 가져오잖아 우리가. 우리는 영원해. 그러니까 뭐 뭘 조심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윤석열 정권에서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 김건희 하는 꼬라지를 다 알 거 아니야, 그 사람들도. 알죠. 우리보다 더 잘 알겠지. 그럼요. 어? 그럼요. 그러면서 뭐 속으로 그러겠죠. 부러워하겠죠. 부러워해. 난 사람이네. 저렇게 인생을 살아도 저렇게 살 수가 있어. 네. 권력을 우리도 그런 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그런 거네, 일종의. 그렇죠. 딸 잘 키워야 돼. 그럼 김건희는 그런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사실상 간접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실효적 지배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심리가 어떻게 있는 거야, 김건희가? 사실 저는 이건 김건희 한 개인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김건희라는 사람이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이 어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최은순이라는 사람. 그래요? 네, 이 사람이 뭐 좀 여러 가지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까지 잡을 수 있는
실제로 최원순 씨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 뭐 한마디로 상대방한테 사기쳐서 돈 해먹고 처음에 같이 나쁜 짓 하자고 꼬셔가지고 해먹고 그 사람을 버려요. 감옥 보내고 그 죽게 만들기도 하는. 그러니까 아주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이치원 씨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라는 사람 자체가 상당히 돈 욕심이 심한 사람이 됐고 뭐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다. 네. 이건 뭐 지금 드러난 사건만으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두 건이 아니죠. 네네. 그런 집안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평범하게 자라면서 살다가 우연히 윤석열을 만난 게 아니에요. 저는 최은순이 딸을 어떤 목적으로 키웠을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자기의 범죄 행위를 도와줄 수 있는 뭐 행동요원, 믿음직한 뭐 후계자 이런 식으로 키웠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조련을 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를 그런 쪽으로 계속 키우는 과정에서 지금 드러난 거에 의하면 젊은 시절에 조남욱 쪽과 접촉이 있었습니다. 삼부토건에. 예. 조남욱 회장이 김건희와 각별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죠. 20대의 김건희와. 이 조남욱이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네. 이 주가 조작의 달인이고 그쵸, 온갖 범죄를 저질러온 사실상의 범죄자라는 거죠. 간판은 합법적인 기업 뭐 삼부토건이나 쓰고 있지만 온갖 범죄를 일삼아온 사람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김건희를 보니까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잘 가르쳐온 인재인 거예요. 조금만 더 잘 조련하면 큰일을 하겠네. 오. 이제 이게 추론이죠. 추론인데 왜 뭐 20대부터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네. 주가 조작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가르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최대한 가르쳤다. 그럼 결국 김건희는 최원순이라는 그 어머니와 이 조남욱 같은 사람이 키워낸 거의 특공대원에 가까운 사람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 이런 특공대원을 키워서 어디다 써먹어요? 예. 제일 좋은 방법은 대통령 시킬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갑자기 시험을 보게 해서 공무원 시킬 수도 없고 제일 좋은 방법은 힘 센 사람을 잡아오는 거죠. 그래서 포획 대상들을 아마 물색하지 않았을까. 포획 대상 중에서 윤석열을 낙인 점 찍어서 야 쟤를 물어와라. 그 물어보고 나서 검찰총장까지 올리고 또 대통령까지 끌어올리면 야 우리가 그러면 다 해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지. 이래 생각하는. 그래서 이종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자꾸. 네. 이게 저는 조남욱과 김건희의 매개체일 수 있다. 이종호는 뭐 김건희가 자기를 오빠라고 불렀다. 그렇죠. 오빠라고 불렀다 그러죠. 그리고 자기가 윤석열과 김건희를 결혼시켰다는 얘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허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쭉 지금까지 얘기한 추측에 의하면 사실상 그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조남욱과 이종호 같은 이 범죄 집단. 뭐 어떻게 보면 한국 내 이제 지하에 있는 거대한 카르텔일 수도 있습니다. 범죄 카르텔. 이런 데서 김건희를 키워서 윤석열을 찍어서 이렇게 맺어줬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조련시킨 거야? 무슨 뭐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아. 무슨 특공대 해갖고 어디 섬에다 갖다 놓고 어렸을 때 그거 시키잖아 막.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니 그런 것까지 아니지. 네, 어디 뭐 업계에 보내서 훈련을 시켰다든가 정보를 빼오게 한다든가 주식 조작 뭐를 시켜봤다든가 등등등을 했겠죠. 다양한 방면으로. 자기들이 알 수 있는 모든 범죄 기술은 다 전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어머니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는 사교술도 다 전수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걸 위해서 뭐 여러 차례 수술도 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외모가 뒷받침이 좀 돼야 되니까. 그래야 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 김건희는 그런 과정에서 이 집단, 네. 그러니까 뭐 한국 내 이제 가정이지만 이 존재하는 거대한 범죄 카르텔이나 어머니가 포함되어 있는 이 집단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만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어떤 고속도로라든가 고속도로를 쉬게 만든다든가 또는 삼부토건 주가를 올려주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갑자기 이제 뭐 하는 거 그 영부인을 만났나 하여튼 그런 걸 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든가 뭐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주가 조작을 통해서 돈을 좀 벌겠다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것만이라면 행보가 좀 이상하죠. 근데 보면 삼부토건을 도와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석유가 있다는 발표를 갑자기 해서 관련 사람들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누군지는 네. 알 수 없으나 알 수 없죠. 이제 조사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의 이익을 이제 도모해 준다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김건희와 윤석열이
단지 두 사람만의 금고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다. 좀 더 거대한 범죄 집단을 대변하는 사람들인 듯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썬라이즈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 그 좀 지금 그 백혜련 경정 예. 그 영등포서 수사과장 팀장이 그 거기에 조직원들은 다 조사하고 수사했는데 네. 검거했는데 세관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또 막혔다는 거 아니에요? 사관 뒤로 들여다보려고 그러니까 야 너 관둬.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증언회라든가 취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지만 과거에 평택항에 네. 전현직 세관원들이 네. 썬라이즈라는 중국산 농산물 업체를 만들어서 네. 무관세를 통해서 네.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을 경동시장에 팔았다. 1,000억 내지 2,000억 원의 이익을 봤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네. 강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만이 최은순과 40년 직이다. 네. 그리고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등장하고 네. 뭐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었던 거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카르텔이 있는 것 같다. 거대한 범죄 집단이. 아, 글쎄 말이야. 예, 이게 단순하게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제 거대한 이 범죄 집단이 존재하고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은 물론이고 돈 되는 영역에는 손을 다 대고 있는 것 같다. 글쎄 말이에요. 마약 수사를 금지시킬 정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돈 되는 거는 다 하고 있는 집단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주고 앞에서 이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김건희와 윤석열 부부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죠, 지금. 여러 네. 가지로 봤을 때. 네. 그렇지 않다면 무엇하러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심각하게 말하자면 범죄 집단이 김건희를 특공대로 키워서 국가를 찬탈한 또는 국가를 사유화한 상황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추측이 맞다면. 그게 다 드러나겠죠, 뭐. 네, 감옥 가면 드러나는 거죠. 이제 조사받고 특검법이 되고 특검법이 시행되고.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입장에서는 이걸 수수방관할 수 없는 거죠. 이걸 그대로 놔두면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가 보통 범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 거 아니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또 국정농단 수사도 해봤잖아. 그렇습니다. 이거 정권 바뀌면 우리는 무조건 감옥행인데 이거 안 돼. 정권 재창출해야 돼. 근데 정권 재창출할 방법은 없어요. 총선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네. 뭐가 방법이 있겠습니까? 무리한 방법 외에는 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엄 같은 거, 전쟁을 통한 계엄 같은 걸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럼 김건희는 네. 지금 나 현재 일상생활에서의 자기 심리는 뭐예요? 뭐 관종이다 그런 얘기가 있지만 네. 이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윤석열과 또 좀 다르지 않아요? 김건희는? 윤석열은 권력을 쫓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한마디로 재벌들 앞에 앉혀놓고 야, 신발에 술 따라 내가 따라줄게. 마셔. 그러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 난 이렇게 파워 있는 사람이야. 재벌들 앞에서는 설설 기어. 이런 거고. 네. 김건희는 기울백 주면서 아, 너무 이쁘세요. 오늘 보니까. 이러면 이제 막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김건희 같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예. 특공대원으로 육성됐다는 얘기는 어른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예. 인정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도구화된 사람은 있거든요. 그러면 끝없이 마음속에서는 그런 게 분출할 수 있어요.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근데 이 사랑과 인정을 일단은 어머니한테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최은순이라는 분이 이제 보통 센 사람은 아닐 거로 추측되는데 예전에 재판받을 때 자기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 법정에서 들어넣어서 난동을 벌였어. 사지를 들어놓고 난동을 부렸잖아요. 발을 구르면서.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쉽게 하면 땡깡을 피신 건데, 땡깡. 이 땡깡을 부린다, 어른이. 법정에서. 그렇다면 집에서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김건희가 자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했을까? 난리를 쳤겠죠. 때리든, 뭐, 집안 기물을 다 부수든, 막 꼼짝 못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 땡깡을 다 받아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뭐 사랑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생 난리를 칠 테니까 그거를 견딜 수 없어 할 거예요. 김건희가 이런 어머니한테 한 번이라도 반항을 하면서 독립을 추구했다면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지금 시점이라고 해서 다를 수 없어요. 지금도 어머니가 땡깡 부리면 바로 끌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집에 당한다는 얘기죠,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김건희는 어머니의 인정 또는 그 카르텔에 있는 뭐 실세의 인정 이거에 목을 걸고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그래요. 네.
당연하죠.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어릴 때부터 몸부림을 쳐왔을 테니까. 그 다음에 뭐 천공과의 관계는 의심이 되지만 네. 혹시 있다면 그것도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그 무차별적인 대중의 사랑을 원하거든요, 보통. 아, 그러나요? 예, 네, 그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막 모두에게 받을 생각은 없어요. 물론 사랑을 원하는 강도 자체도 그렇게 세지 않지만 네. 그냥 누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 한두 명 좋아해주면 그걸 조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네. 모두에게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관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돼요. 이게 무작위적으로 막 나가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관종이나 뭐 이런 거 이제 된 거고 네.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서 개인적 욕망을 치자면 김건희는 네. 그런 칭찬을 받고 싶겠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쁜 여성 아니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성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뭐 오드리 헵번이 네네 뭐 끊임없이 끊임없이 추가 그 뭐 옷시장 가고 네. 뭐 명품하고 뭐 한 것도 포즈까지 그,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포즈까지 흉내를 네. 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사진 못 찍으면 뭐 죽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쫓을 것이다. 네. 사람들이 와서 자기한테 주는 아부성 발언, 뭐 자기를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거, 이런 걸 즐기면서 사는 사람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아마도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주요 대상들 있잖아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머니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제일 크게 관심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 국민의힘이나 여권에 있는 사람들이 기회주의적이고 네. 4대 힘이고 네. 또 뭐 기생의 힘이라 그래도 네. 그 잘 컨트롤하는 거 아니야 김건희가 예를 든다면 그렇죠. 권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권력에 순응하게 만들고 아 그러면 치고 한두 번도 꼼짝 못하게 만들고 네. 그건 어떤 능력이 천공의 성공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 뭐 그 무슨 김건희가 일단 사람을 다루는 능력은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네, 보면은 밀었다 땡겼다 다루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이런 정도의 이 정치판을 휘두를 정도는 못 될 것 뭐 같아요. 이거 뭐 보통이 아니거든 사실상. 네, 저는 그래서 김건희가 그런 지략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지 않냐 김건희한테 아, 집단이. 아. 그리고 김건희를 지지해 주는 뒷받침해 주는 세력이 광범위하게 한국 사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 범죄 카르텔이지 않겠습니까? 그 집단이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또 김건희의 힘이 이 정도로 가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글쎄 말이야. 그리고 또 김건희로서는 최적의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윤석열. 아. 윤석열도 보통 인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인간 백정으로서의 실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검사 시절부터. 딴 건 몰라도. 한마디로 이제 검찰 깡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건희가 이 윤석열을 지배하는 것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측면이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주변에서 뭐 대통령 각하, 뭐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는 조금 멀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여기 들었겠지. 이런 조언을 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있지. 그럼 그 사람을 멀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 각하,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를 날려야 됩니다. 지금 그럼 그 사람 날리고. 이거 몇 번 보면 그 다음 어떻겠습니까? 그런 조언을 하는 사람은 근처에도 가지 않을 거고, 주변에는 아부성 발언을 한 사람만 넘치겠죠. 이 정도로 심리적 지배를 함으로써 대통령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왜냐하면 대통령도 주변에 뭐 사람들이 많고 그렇죠. 야 김건희 안 된다 저거 말려야 된다 초반에 조선일보도 많이 그러다가 이건 조용하더라고요. 네, 근데 윤석열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거나 김건희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이 있으면 그 말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 불리한데요. 근데 못 듣잖아요. 오히려 화를 내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완벽하게 심리적 지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죠. 그리고 조력을 받고 있다. 조력 받고 있는 집단이 있는 것 같고. 그건 상당히 고등의 전문성 갖고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야, 뭐 레포트도 갖다 주고 막 그러겠네. 그러겠죠. 접대해주고. 네. 그게 이제 사회 곳곳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형국은 네. 뭐 특검법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이라든가 국민 쪽 입장에서 봤을 때 최상병 특검법 문제는. 통과시켜야 되고 어차피 네. 그걸 아주 힘으로 밀어붙일 테고 네. 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 네. 이런 압력과 이런 부분 더 거세질 텐데 김건희는 어떻게 저항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그리고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현재는 전면전의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어쩔 예. 수 없이 왜냐하면 윤석열이 전면전을 하자고 지금 선전포고를 하는 셈 아닙니까. 네네.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반국가 세력과 한번 붙겠다. 그런 얘기 나왔죠. 예. 뭐 윤석열이 볼 때 반국가 세력은
자기가 제거하고 싶은 모든 사람, 자기가 싫어하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반국가 세력 1순위는 한동훈과 이준석일 거다. 그래요? 윤석열한테. 오, 왜요? 아니, 그, 제끼고 싶은 사람들이. 아, 제끼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내부의 적부터? 네, 반국가 세력의 기준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 아주 뭐 아.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이준석도 포함될 거다. 아. 내가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한 적이 있는데. 네네. 뭐, 야당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윤석열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동안 윤석열한테 한마디라도 했던 사람들. 아. 다 작살난다고 해야죠.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다 좋은 자리 주고. 그렇죠. 그래서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네.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네. 거부권의 벽을 넘을 수 없을 거라는 것도 명확해졌죠. 윤석열이 양보는커녕 더 세게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때 한동훈이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글쎄 말이야. 이 한동훈이가 또 겁이 너무 많고 이 사람이 이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야망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추기면 야망을 가질 만한 사람이거든요. 대권에 대한 야망 같은 거. 근데 한동훈은 사실상 부추기면 그래 할 수 있으면 해보지 정도지 막 불타올라서 나 대통령 되고 싶어 이런 정도의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하면 꿈이 작아요. 좀 사람이 제가 잘다고 표현도 했었는데요. 그 전략적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대표 당대표가 됐으니까 이 다음에 목표는 이거야 윤석열 타도야 또는 뭐 대권 주자야 이렇게 해놓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쟁보다는 전투에 집착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 보면 전투에서는 져줘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유인전이죠. 일부러 져주고 끌고 들어와서 죽이는. 근데 한동훈은 그런 걸 못 봐요. 이 전투에서 무조건 이기려고 그래요. 자각 작다 사람이. 네. 그래서 한동훈이 나타나는 모습이 지금 보니까 뭐가 있냐면 어느 정도 목표가 성취되잖아요. 예. 당대표 당선이죠. 그러고 나면 나이브해집니다. 늘어져요. 그런 거구나. 예, 옛날에 유비가 좀 그랬잖아요. 한국지에. 어느 정도 좀 안정되면 이 속꼬리로 모자 짜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갈공명한테 혼나잖아요. 맞아요. 너 씨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이게 이제 한동훈도 약간 유사한 성향이 있어가지고 1차로 일단 안도가 되는 거죠. 안 죽었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앉아가지고 느슨해진 거 인간이. 느슨해져서 뭘 하고 있느냐. 네. 사진 찍고 있는 것도. 화재 현장 가가지고 딱 사진 이렇게 번쩍번쩍하는데 갑자기 딱 이러잖아요. 이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네네. 지금 뭐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 찍는 거. 자 이러다 보니까 옆에서 보면 갑갑하죠. 한동훈 밀었던 사람들은 와 쟤 왜 저런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한동훈이 이탈표를 끌고 나올 수 있을까 어렵다. 이렇게 욕심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용감하지도 않고 비겁한 한동훈이 야당에서 계속 뭘 했을 때 8표만 끌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이가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뭐냐 국민항쟁입니다. 제가 볼 때 광범위한 국민항쟁이 벌어져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갈 때. 그러면 이제 달라지죠. 그럼 한동훈이가, 내 살길 찾아야 할 거. 도대체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8표를 끌고 나올 수 있다. 특히 지금같이 정치검찰이 설치고, 윤석열이 계엄령 같은 걸 향해 질주하면 한동훈은 못 움직입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이럴 때, 그거를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힘을 야권과 국민이 보여줘야 한동훈이, 아, 그러면 이재명과 손을 잡고 윤석열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회담하자는 것도 저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요. 같이 하자. 한동훈한테. 너 어차피 윤석열한테 죽을 거 아니냐. 너 반국가 세력 1순위야. 나는 3위야, 3위. 네가 1위고 네가 이준석이야. 그러니까 손잡고 치자. 근데 그걸로는 안 돼요. 못 움직여요, 한동훈이. 너무 자네 겁이 많고 야망도 적고 그래서. 그래서 국민항쟁이 벌어지는 조건에서 그런 제안을 한번 받을 가능성이 있죠. 자 그렇다면 김건희는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김건희는 간단하게 정리하죠. 상황 정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아 윤석열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갔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봅니다. 싹 정리하고 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볼 겁니다. 근데 뭐 현재까지는 또 선거를 해야 정권 재창출이 되는데 누굴 내세울 거야? 그러니까 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은 꼭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세우는 방법도 있겠지만요. 법을 아예 개정해서 내각제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온갖 가지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 구상에 보수 대연합도 아마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민주당 사람들도 접촉을 하고 그런 거예요. 계속 김한길도 만나는 거고. 맞습니다. 김경수 사면도 저는 김경수 지사가 얘기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노린 포석들인 거죠. 먼 미래에 보수 대연합을 구성해야 되겠다. 이재명을 뺀 나머지로. 그런 식의 구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안 되는데 만약에 한번 싹쓸이를 하고 나면 공포 분위기 속에서 보수 대연합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연구 집권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네. 또 천공의 교시에 의하면 2025년에 통일이 된다니까 남북 통일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영구 대통령이죠. 천공은 역할이 뭐야 그럼? 천공은 김건희가 불안하잖아요 심리가. 아. 나쁜 짓만 하고 살아왔고 또 자기 힘으로 뭐 해낸 것도 없고 등등등 뭐 혼자 고독하고 외로운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여러 가지 불안을 달래주는 그런 어떤 안전판 뭐 쉽게 하면 사실상 그 심리상담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김건희가 그런 걸 받을 리는 없으니까 네. 무당한테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또 계속해서 아마 김건희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김태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